승마판에 갔더니 막 불이 난리 나요. 여기랑 거의 맞먹어요. 아,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분명히 급발전할 겁니다. 발전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 필요합니다. 아, 이번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고해드린 것처럼 마파두부도 두 가지 버전이나 혹은 세 가지 버전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마파두부의 재료를 보게 되면 저희들은 연두부를 사용할 거예요. 아, 이거는 이해해야 되나? 광고 들어오려면 들어오든가. 연두부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연두부가 말 그대로 되도 연하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훨씬 더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두부를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깨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비법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박은영 셰프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거 대파 네. 곱게 썰어놨어요. 흰 대 부분을 썰었고 지금 수저가 아니라 마늘 수저래. 마늘 이 정도 된 거 한 대여섯 개 정도. 수저 마늘. 마늘 수저. 네, 마늘 수저. 생강은 마늘 크게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두반장. 자, 두반장 넣어주세요. 얘는 누구 친구잖아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아, 저도 참아. 이거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두반장 하시면 꼭 하시는 말씀 있으시잖아요. 주방장 친구 두반장. 제가 밖에서 저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닮아간다고 저. 자, 이런 식으로 해준대. 왜냐면 지금 왜 두 개를 만들어 놨냐면 이 마파두부 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는 굴소스로 간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살짝의 소금하고 살짝의 그 설탕으로 이렇게 간을 하는 두 가지 그 버전을 보여드릴 건데 박은영 셰프가 두 가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부 썰어주세요. 한면 점에 2등분 하신 후에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쓰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까지도 만겨? 네. 두 개를 다 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완두콩 있는 거 그냥 각각 나눠서 지난번에 뭐 새우 칠리 같은 거 할 때 완두콩 어떤 분이 친절하게 31개라고 막 그렇게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아이 헷갈리네. 자, 물이 끓게 되면은 두부 두 개 다 같이 넣어주시고 사실은 이제 물이 살짝 끓을 때쯤 되면은 요 상태로 넣으셔도 돼요. 이게 그냥 통째로 넣을게요. 통째로 그냥 이렇게요?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눌게요. 끓는 상태에서 데치게 되면 이게 잘 안 깨지더라고요. 두 군데로 나눠야 되니까 하나 더 주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두 버전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개로 나눴고요. 고추기름만 넣을까요? 식용유를 좀 섞을까요? 왜 지금 박은영 셰프가 고추기름 저 식용유를 넣을까 하냐면 가끔의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오면요 너무 안 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절충하고 희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해주세요. 고기는 민찌 갈아놓은 고기인데요. 저희들은 소고기를 준비했어요. 돼지고기로 하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돼지고기는 저희들은 약간 고급 버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소고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돼지고기가 좀 더 맛있긴 합니다. 고기가 바싹 익게 되면 이제 파마늘, 생강, 완두콩에다 두반장 등을 넣은 것을 볶아줍니다. 파 향이 날 때까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마파두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두부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 원래 콩도 안 좋아해가지고 우유도 안 좋아하고 두유도 안 좋아하고 어쩐지 가끔 직원들이 놀러오면 두유나 우유 뭐 그런 거 사오면 시큰둥하더라. 가지고 가라 그래요. 아, 맛있게 볶아지고 있어요. 네. 네. 자, 물을 넣을 때는 덮밥을 만들 건지 혹은 요리로만 마파두부를 먹을 건지를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덮밥으로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물을 조금 더 많이 넣든지 아니면 조금 넣든지를 할 것이고 요리를 한다 그러면 이 두부를 넣어가지고 살짝 허리까지 재워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물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요리로 합시다. 네. 오케이. 네. 자, 이 상태로는 이제 굴소스로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하죠. 굴소스하고 네. 설탕을죠. 지금처럼 아주 이렇게 소량을 넣을 거예요. 왜냐면 두반장 자체가 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조금 더 저기 하기 위해서 이제 굴소스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설탕이야? 예. 조금 아니야? 설탕이에요, 설탕. 설탕 맞아요. 두반장 그 자체가 하나의 장인데 되게 맵고 짜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추게 하려면은 설탕이 들어가서 커버를 해줘야 돼요. 끓으면은 그냥 연두부 넣어주시면 돼요. 끓을 때 넣어주셔야 돼요. 이제 이게 두부가 연하니까 막 저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살살. 저는 셰프님 요즘 그 뭐 쿠킹 클래스나 이런 걸 가면은 인덕션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폼나게 이거를 막 이렇게 막 돌리면은 인덕션 다운이 되면서 불이 꺼지더라고요. 이게 딱 띄어지는 순간. 그래서 폼을 잡고 싶은데 그거 관계자분이 폼 잡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하시라 그래가지고. 간을 한번 봐주시고. 네. 말이 네? 없어요? 설탕을 조금 더 넣을까봐요. 네. 그 다음에 크게 젖어서 전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삥 네. 조금씩 둘러서 해주시고. 저한테 찍고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참기름이나 고추기름 같은 건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좀 약간 윤기 나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삥 둘러 넣어주시고 저 이쪽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이 마파두부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연두부로 만든 걸 드셔보신 후에 한국의 마파두부가 더 맛있다고 했어요. 식감 그 자체가.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이런 맛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은 아주 강한 짜고 맵고 이러한 것들이 좀 그네들의 음식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식감, 두부를 연두부를 쓰다 보니까 그 식감에서는 이렇게 엄지를 척해 줍니다. 따봉!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살짝 허리 잠길 정도.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간을 넣을 건데 아까는 굴소스로 간을 넣었는데 소금을 살짝 이렇게 찝어가지고 조금 넣을 거예요. 이 두반장 자체가 짭짤하기 때문에 살짝만 넣게 되면 이게 띵 둘러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 설탕은 아까 비슷한 개념으로 조금 더 넣어주세요. 네. 네. 스프님 후추를 안 넣었어요. 나는 후추 잘 안 넣어요. 이걸로 하게 되면. 참을게요, 이번에. 넣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넣는 것도 소스가 끓을 때 넣은 거고요. 두부가 하나도 안 깨지게 하기 위한 크게 비법은 아니지만 모르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뻥 치는 거죠. 어, 맛있어요. 근데 이거랑 이게 차이가 크네요, 셰프님. 이게 훨씬 담백하네요. 네. 이렇게 맛있는 거 셰프님만 드셨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안 먹었어요. 끓게 되면 이게 살짝 우러나오게 진한 느낌이 들어요. 그 상태로 해주셔야지 그 두부에도 간이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들어갑니다. 불 커진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것처럼 이게... 아니 제가 승호아빠네 갔더니 이 막 불이 엄청 막 구멍이 8개예요. 막 불이 난리 나요. 여기랑 거의 맞먹어요. 아,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분명히 급발전할 겁니다. 발전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 시급합니다. 두 가지 버전. 네. 이거는 처음에 굴소스? 굴소스로 넣고 하는 거 먼저 맛을 볼까요? 먹을까요? 이게 먹나? 입안에 딱 들어오면 고기가 씹히거든요. 고기가 씹히는 순간에 또 옆에 연두부가 같이 밀려 들어와요. 씹으면 그냥 살짝 압착이 되면서 입안에 가득하게 그 안에 그 두반장이나 그런 약간 칼칼하고 매운 그런 맛들도 밥맛을 좀 돋궈주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거 한번 먹도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한 건데. 이게 맛있네요. 두 번째 거 한 거는 소금으로 간을 한 거는 인위적인 그런 맛을 넣다기보다는 두반장하고 두부 원래 그 재료들을 넣고 만들었었을 때 원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린 그런 맛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설탕을 좀 넣어가지고 두반장 특유의 그 짭짤한 그런 맛들을 약간 중화시키고 희석시켰는데 두 가지 맛이 다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서 박윤영 셰프는 이게 더 좋아해? 이게? 네, 네. 전 이거요. 그럼 예. 내일부터 마파두부 또 바뀌는 거예요? 네, 바로 바뀌어요. 마파두부가 보통 밥이랑 먹나요? 아니면 그냥 원래 저렇게만 따로 먹나요? 원래는 밥하고 먹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요리죠.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밥 반찬, 밥하고 반찬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거 그 마파두부하고 공깃밥 따로 있는데 우리는 또 마파두부 밥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제 생긴 것 같아요. 두 가지 버전의 마파두부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약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요? 이걸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전분을 넣으시고 제대로 젓지 못하다가 떡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차라리 떡이 될 바엔 두부를 깨트려라. 박윤영 셰프 말만 따라 그냥 처음에는 부담 없이 막 깨져도 괜찮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첫 번째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보면 이제 도전 정신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음 요리는 뭐 준비하죠? 다음 요리는 팔진탕면. 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이제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팔진탕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